오늘은 우리 집에 핀 꽃들을 감상 좀 해볼까요? 이렇게 코쿠시아 인터넷에 보고 유튜브 보고 꽃이 너무 예뻐서 몇달 전에 들여왔는데 이렇게 끝도 없이 꽃을 피워주니 아침만 되면 너무너무 날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라늄 화분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 옮겼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지고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지고 완전 우리 집에는 꽃이 만발합니다. 분홍 제라늄 오늘은 성주읍에 신랑이랑 볼일 보러 갔다가 완전 득템했습니다. 이렇게 베고니아, 꽃베고니아를 이렇게 이한 포트를 살려면은 3,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성주읍에 갔다가 아는 지인을 만나서 이렇게 베고니아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다행히 신랑하고 포트를 몰고 가서 행운 아닌 행운이었습니다.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베고니아 한 포트에 3,000원 주면은 최소한 40포트를 얻었으니 얼마나 이게 득템입니까? 이렇게 마음껏 구석구석 심어놨습니다. 배수구 봄에는 너무 일찍 사다 심었는데 다 죽었는데 다시 소생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장미 심은 지한 7년이 됐는데 맨날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 봄에는 내가 물을 계속 줬더니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펴져서 감상하기 좋습니다. 이거는 치자 열매. 열매 치자. 봄에 한 포기 샀더니 키만 쑥쑥 크고 꽃이 필 생각을 안 하더니 이렇게 맺어가 있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이것도 베고니아. 이렇게 꽃기린, 분홍 꽃기린. 새 꽃기린, 사랑초, 다육이들도 꽃을 맺어서 방울복랑 꽃을 맺어서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매 치자 앞에 샀는 게 꽃이 안 피고 키만 자꾸 부쩍부쩍 커서 꿈이 지인 언니네 갔다가 꽃집에서 너무 이쁘게 피어서 하나 또 드렸더니 얘가 오고 7년이
제가 활짝 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호야들, 꽃 맺은 지는 하면 언젠데 꽃필 생각을 안 해서 햇빛에 드러내 놨더니 잎이 탈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타지는 않는데 꽃을 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직광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즐겁습니다. 내년에 이제 피려고 예정이 있네요. 날이 모두 모두 구경 잘 하셨죠?